결국에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월봉이고, 월봉상에서, 여기서 이제, 시세를 이렇게 한번 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 흐름이 되는 거죠. 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빠졌을 때 이제 잡아주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가 이제 밑둥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이제 11만원, 12만원 대가 되는 거예요. 12만원. 요걸 이제 주봉으로 좀 돌려보면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12만원대가 걸려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약390% 가까이, 6424니까요. 그죠? 이렇게 했다가 조정 나오는데, 이 조정폭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고가 권역에서 요 자리, 21만원대가 상당한, 뭐랄까, 이제 단기 꼭지였고, 그럼 여기서 절반은 얼마입니까? 21만, 11만원, 10만원, 11만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딱 찍으니까, 그 이제 50%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4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 한번더 빠지면서 물량을 이렇게 모아 갖는 거거든요. 모아가고, 여기 위에서 또 터졌으니까, 요거는 이 단기 차익 실현이죠. 요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15만원대 위로는 그러면 여기는 조금 과한 움직임이겠죠. 여기 12만원대 밑으로는 또 과매도가 걸리는 거고. 자, 그 과매도 걸리니까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 추세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여기서 요렇게 다시 들고, 지금 오히려 여기 15만원대 돌파하지 못하고 만들었다가 지금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 빠졌던 요 자리는, 요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넷마블 잡아볼게요. 요거랑 조금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이제 진행되고, 여기서 다시 요 바닥과 요 바닥, 이게 이제 진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요 자리가 이제 바닥이었고, 지금 요 자리가 이제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12만원대가 제일 중요한 자리를 했죠. 그러면 이미 이탈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과매도가 한번 발생했고, 그러죠? 투매가 한번 나왔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거래가 또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서 지금 거래가 붙는다는 것은 손이 바뀐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는 형성시키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저는 그런 여건이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월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다행인 것은 거래들이, 이제 고가 권역과 이 저가 권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걸리는 것이 요 거래량에 대한, 상장될 때에 대한 거래량인데, 결국에는 지금 요 자리까지 열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부분에서 요런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겠죠. 장이 안 좋다면 한 번은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럼 이때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물량보다는 상당한 매수를 조금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상장 폐지 이런 것과 거리가 멀거든요. 업황적인 부분을 먹고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좀더 빠질 때마다, 특히 이제 9만원 이탈,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9만원 이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물량을 좀 담아서 한번 강하게 실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을 열어놓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한이 정도까지도 감안을 하자.